네, 도심 속의 음악쇼 YTN 스타의 타워 스테이지가 날이 갈수록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트롯 가수로 변신한 이재훈과 또 8집으로 컴백한 디바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열기가 가득한 타워 스테이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의 끝무렵 YTN 스타의 타워 스테이지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첫 무대를 장식한 주인공은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이재은. 국악 고등학교 출신답게 멋들어진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미녀 4명이 들려주는 신나는 트로트. LPG의 캉캉으로 타워 스테이지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여자에 이어 후속곡 어떡하라고로 활동을 이어가는 린의 무대에 이어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 가수로 변신한 김우주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오랜 공백을 깨고 스타트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엠스트리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인들의 활약이 컸던 이날 세 명의 발라드 기대주 박진혁, 은휼, 그리고 변우의 감미로운 무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신인 그룹 노라조의 코믹 댄스가 동대문 일대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짧은 머리로 돌아온 춘자. 역시 그녀다운 파워풀한 무대를 만들어냈는데요. 타워스테이지의 새로운 MC를 맡은 큐의 노래도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딩 무대는 8집 앨범으로 컴백을 선언한 디바. 여전히 섹시하고 파격적인 디바의 무대는 타워스테이지를 보러 모여든 관객들을 끝까지 붙잡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YTN 스타의 타워 스테이지. 본 방송은 다음 달 3일과 10일 YTN 스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